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관람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는 개최 도시와 인접한 시군으로 분산하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시설 개선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14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선수단과 IOC 패밀리, 미디어 등도 5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선 하루 5만 4천 개 이상의 객실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평창과 강릉, 정선을 모두 합쳐도 3만 5천 실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와 조직위는 개최 도시와 1시간 거리인 인접 시군으로 분산 수용을 추진합니다. 원주와 횡성, 양양과 속초, 동해 삼척까지 포함하면 현재 객실만도 8만 개가 넘어 부족하지 않다는 계산입니다. 선수, IOC 의원 등 여러 이제 파트너가 포함된 상황이지만 2만 4,200실이 모두 호텔과 콘도로 계약이 다 됐습니다. 자원봉사 등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기숙사 연수원 등으로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숙박시설 확보와 더불어 시설 개선도 진행됩니다. 노후 숙박업소의 개보수는 물론 음식 서비스 공간 확충, 객실 구조 개선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위생 등급제와 숙박업 종사자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외국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구축 등 숙박 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됩니다. 숙박업소 지원조례 제정 등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관람객들이 인천 시군까지 숙식을 함에 따라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올림픽 숙박 범위가 정해지면서 강원도는 교통과 입장권 등을 묶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